준비를 안 했어. 아, 다 이제 하러 가자. 감사합니다. 준비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Which one should I use? I forgot which one do we win in. This one or this one? Lucky charm? I think this one. No, I think ice. I don't know. I'll try. 이번에 왜 울었는지 얘기 한 번만 했었어. 팬들이 엄청 걱정하더라고. 아, 조금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좀 울컥했던 거. 컷! 어. 잠시만요. 시합 전에 어떻게 울려, 이거. 잠깐만요. 눈물 나? 감사합니다. 다음이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마지막에 이것도 할까요? Why am I? I'm red. I'm just kidding. I don't know. I think so. 아니면 받으세요. 받으세요. 귀여워. 오케이, 받으세요. 내 친구. 네. 와, 메가. 내 친구래. 아, 귀여워. 그냥 귀여운 모자였어. 한 살 먹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hat is tha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스. 오케이. 아, 27살. 해야 돼요? 용띠야? 아, 용띠면 할 수 있어. 아, 용띠 아니야. 용띠 아니야. 그럼 뭐지? 무슨 띠? 저 호랑이. 너 용띠야? 맞아. 유일한 용띠 두 명이야. 아, 너 타로트랑 친구야? 어. 흥건맥이었어. 방금 알았어. 그럼 수민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요? 저 용띠 아니어서 안 할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작년에 호랑이띠 아니었어? 아, 재작년. 재작년이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이런 거 못하겠어요. 혼자 해야 돼. 못하겠어요. 체육 끝도 아니에요. 무대기 한 거예요? 가만 거 같아. 꺼냈어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운데? 알아요. 귀여워. 안녕녕 하는 거. 병아리 소풍이라고 김천역 시내 까눌레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병아리 소풍 이름도 귀엽죠? 병아리 소풍 그거 홍보하는 제나님도 귀엽거든요. 맨날 오면은 팬분들이 맛집 알려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 맛집은 잘 모르고요. 카페는 잘 알아요. 버터바랑 까눌레랑 에그타르트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별 안 친해요. 여기 선생님인 거 보소? 아, 저렇게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진짜? 어디서 갔는데 저랑 세빈이가 못 갔어요. 어쩔 수 없죠. 경기 잘 하려면. 졸업식이었어. 근데 저도 작년에 못 갔지롱요. 한마디 해주세요. 졸업 축하해. 졸업식 못 갔었어. 아, 얘는 얘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 근데 어차피 못 갔어. 그날 광주에서 패턴 게임. 재미에서 어른의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이제 갔던 20살. 그니까, 어른이라기엔. 아. 졸업 축하하고, 이제부터 축하해. 시작이다, 인생은. 힘내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여긴 내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그거 아니야. 왜 저래요? 지금부터 시작. 인생은 얘, 너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 그러네. 어제 잠을 잘 잤거든. 잠도 잘 자고 어제 디즈니월드 놀았어요. 웨이트장에서 웨이트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운동하는 게 눈에 안녕 도공 TV. 애기들이 오늘 잘했어요.
선물 받았어요. 내 쿠션, 귀여운 쿠션.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구름이. 이것도 선물 받았어. 왜 이렇게 선물 다? 코알라. 너무 귀여워. 이것도. 아, 따뜻하다. 혹시 선물 안 받은 건 없나요? 아 이거 내 돈 내서. 포대기. 목 이거 해줘야지 감기가 안 걸리니까. 딱 내가 몸 관리 해줘야 되니까 딱. 그다음에 체리 거 아니지 않아? 다른 거 같아. 이것도 우리 예담이가 일본 갔다가 이거 해줬어요. 사발 맞아? 진짜? 네, 예담이가 해줬어요. 수민이 나 안 해주고 강한이도 안 해주고. 언니가 다 해줘야지. 맞어.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언니. 내가 초콜릿 사다 갔잖아. 아 맞다 미안하다. 그래 미안 사과 받아줘. 어 사이 맨날 빌려주거든요. 진짜? 응. 그래서 오늘 잘했어. 예. 저는 언니의 건강을 위해 잔소리를 해주세요. 아유 맨날 잔소리를 맞아. 밥 먹을 때 옆상이거든요. 귀에 대고 자꾸 언니 밥 안 먹어요? 뭐 언니 먹어요 안 먹어요 맨날. 아니 밥만 먹어요. 밥만 고기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밥만 이만큼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밥 다 먹으면 다 먹은 거 같잖아요. 의무적으로 이제 밥만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 다 먹는 거 확인해요. 확인해요. 밥그릇 확인해. 대표님 지금 뚜껑 열어보세요. 언니 왜 안 먹었어요? 좀 먹었어요. 좀 먹었어요. 언니 잘했어요. 언니 잘했네. 되게 공격적이다. 다은이도 그러고 은지 어디였지? 박은지도. 아 근데 인제 것보다 박은지도 옆에서 잔소리하고. 신은지는 조용히 먹 같이 먹어. 신은지 조용히 먹고. 언니 많이 먹어야죠. 뒤집어놨어. 여기 있나요?